안녕, 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렉스야, 오늘 유치원 첫날인데 잘 다녀올 수 있지? 걱정 마세요,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친구가 도착했네요. 어? 안녕하세요, 전 트레보 선생님이랍니다. 안녕하세요, 트레보 선생님. 꼬마 친구들. 자, 친구들, 새 친구 소개를 해줄게요. 여길 봐주세요. 얘들아? 선생님, 제가 직접 소개해볼게요. 어? 티렉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난 최고 사냥! 소개를 시작해볼까.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턱, 누구도 도망갈 수 없어. 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복근 도마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12m.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앞발가락 두 개. 어?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소개를 시작해볼까. 예리 한두 눈, 예민한 코, 누구도 숨을 수 없어. 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난 최고 사냥꾼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소개를 시작해볼까. 힘찬 발걸음, 우렁찬 울음,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렉스, 정말 멋진 소개였어. 처음엔 네가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했는데 네가 어떤 특징을 가진 육식공룡인지 이제 알겠어. 누구도 어? 도망갈 수 없어. 어? 가. 고마워. 너도 나에게 정말 멋지다. 렉스, 아까 미안했어. 너무 놀라서 그만. 에이, 괜찮아. 렉스, 저기 좀 봐. 어? 렉스, 공룡 유치원에 온 것을 환영해요. 우와! 환영해! 난 피트, 난 벨라, 난 브리야. 안녕, 피트, 벨라, 브리. 모두 반가워. 티라노 댄스! 하는 거야? 몰라. 혹시 화났나? 렉스는 지금 화난 게 아니라 사냥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냥 연습이요? 네. 렉스 같은 육식 공룡들은 멋지게 사냥을 해야 하거든요. 얏! 나는 엄마 아빠처럼 최고의 사냥꾼이 될 거야. 아, 사냥 연습하는 거였구나. 멋있다, 렉스. 멋있어? 응. 그럼 내 사냥법을 좀 더 소개해줄까?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발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우리 흔들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꼬리 흔들 발앞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체력 티라노 시작.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꼬리 흔들 이빨 앞 이제 달려 렉스와 함께 신나는 티라노 댄스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춰요. 티라노 차렷 티라노 끝. 방귀쟁이 브라키오사우루스. 즐거운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모두 맛있게 먹어요. 네. 우와, 너 진짜 잘 먹는다, 풀이. 난 풀은 맛이 없던데. 난 풀이 제일 맛있어. 게다가 부리는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대. 부리 밥 먹는다 방귀를 끼면 어떡해. 미안해 조심하려고 했는데. 렉스 부리가 방귀를 많이 끼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오늘은 부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멋진 소개였어요, 브리. 브리는 풀을 많이 먹으니까 방귀도 많이 나오는 거였구나. 난 브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제일 좋더라. 또 배가 고프네. 그렇게 많이 먹고 또? 정말 대단해. 나라라 푸테라노 눈.
자, 짜자잔! 예쁜 꽃 장식 완성입니다. 우와, 정말 예쁘네요. 이 장식은 어디에 거실 거예요? 바로 저 트리 하우스요. 우와, 트리 하우스예요? 예, 신난다. 얼른 걸어주세요. 빨리요. 그런데 친구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트리 하우스가 너무 높아서 선생님은 직접 걸 수가 없네요. 어떡하죠? 트레버 선생님, 피트한테 맡기면 되죠? 맞아요. 피트가 할 수 있을 거예요. 피트는 커다란 날개로 아주 높은 곳까지 슝슝 날아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한테 맡기세요, 선생님.